네, 안녕하세요. 두 얼굴의 베트남 저자 이미지라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로 근무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베트남에서 1년 좀 넘게 이제 동남아 지역 특파원을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베트남을 오가면서 베트남 현지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뭐 현지 좀 상황도 좀 보면서 다니고 있어요. 조선일보에서 사이공 모닝이라는 이름으로 2주에 한 번씩 베트남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레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제, 이 책의 두 얼굴의 베트남이라는 책의 부제를 뜻밖의 기회와 낯선 위험의 비즈니스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결국엔 베트남의 두 얼굴은 한쪽의 얼굴은 기회라는 이름이지만 한쪽은 낯선 위험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두 얼굴의 베트남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저는 그전까지 단한 번도 베트남에 가본 적이 없다가 이게 특파원을 하게 되면서 베트남을 이제 처음 갔습니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여행지, 관광지 이런 곳으로 베트남 많이 갔다 왔다, 내가 베트남 잘 안다 이러면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베트남의 어떤 산업 경제 이런 부분보다는 단순히 여행이나 관광지로서의 정보만 안 상태로 베트남을 갔어요. 근데 베트남을 가자마자 미국하고 북한 2차 정상회담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첫날 호치민으로 들어가서 다음날 곧바로 하노이 취재 현장에 투입이 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때 호치민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처음에 갔을 때 호치민 그때 당시 온도가 한 40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더운 나라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2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해보니 하노이에서는 막 모피코트 입고 막 패딩 잠바 입고 이런 분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기후가 다를 정도로 이렇게 긴 나라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체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노이를 처음 가봤을 때 가장 놀랐던 게 하노이를 통제하는 공안들, 이제 우리로 치면 경찰이죠. 이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 뭐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인민위원장이 이제 베트남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도로에 뭐 총을 든 공안은 당연하고요. 뭐 군인들 그다음에 탱크까지 골목골목에 놓여져 있는 거를 보고 아 약간 정말 이곳이 사회주의 국가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베트남에 처음 갔는데 그 전까지 베트남 여행지 관광지 많이 다녀오셨던 분들이 베트남에서는 영어로 소통 가능해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영어가 되겠지라고 해서 베트남을 갔는데 전혀 안 통하더라고요. 간단한 영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영어를 읽는 방식 자체가 많아서 영어를 하는 분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호텔에 갔더니 네방 번호는 베싯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싯? 무슨 얘기지? 베싯?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B6였어요. 예. 아, ABCD라고 우리는 읽는데 보통 거기는 아베세대 이제 프랑스 영향을 받아서 아베세대라고 읽거든요. 좀 저희랑 영어를 읽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고, 보통 우리가 가기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박항서 감독님 인기가 어마무시할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너 베트남 가면은 모든 사람이 너 보고 박항서요, 물어볼 거다라고. 근데 단한 분도 묻지 않았습니다. 뭐 관광지에서야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실제 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뭐 한국인이라서 무조건 잘해주고 이런 게좀 없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지나 여행지에서 느낀 것들, 거기서 본 베트남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시발점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 당시에 열풍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예전에 저희도 히딩크 감독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외국인 보고 다 히딩크 알아? 히딩크? 뭐 이러진 않잖아요. 각자 자기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미디어로 특히나 또 한국에 전달되는 건 베트남에 있는 굉장히 많은 언론 중에 뭐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는 박항서 감독님의 뉴스만 접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사실상 거기서 뭐 하루 종일 뭐 모든 언론이 박항서 감독님 얘기만 했던 건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한국인들은 한국에 관련된 정보만 보다 보니까 아, 베트남에서는 한국 얘기만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좀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뭐, 아, 거기 가난한 나라, 우리 물가가 정말 싸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물론 객관적인 여러 지표로 봤을 때 베트남이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닌 건 맞습니다. 당장 GDP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공식 집계된 숫자만 가지고 그 경제를 판단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하경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이죠. 가끔씩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베트남에서 쌀국수 2,000원이면 먹잖아, 물가 진짜 싸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 이런 분들한테 한국에도 1,500원짜리 김밥 있고 2,000원짜리 김밥 있었어, 근데 그게 우리의 외식 물가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호치민에서 최근에 뭐 22만원짜리 쌀국수를 팔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에서 쌀국수 2,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22만원이면 누가 먹어? 했는데 이거 다 줄 서서 먹었대요. 좀 유명하다 싶은 쌀국수집 갔더니 최근에 시세가, 제가 쌀국수 한 그릇 먹었는데 가장 비싼 걸 먹은 건 아니었는데 한 10만동? 12만동? 우리나라로 치면 한 5,6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사실 베트남에서 이제 굉장히 돈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뭐 이제 베트남 친구를 만났는데 뭐 저보고 베트남 온 지 얼마나 됐니? 그래서 그때 당시 한 6개월 정도 됐어 라고 얘기했더니 난 2개월 됐어 이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베트남 사람인데. 그래서 너 어떻게 2개월 됐어, 베트남 사람 아니야? 했더니 프랑스에서 한 7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다니면 다들 뭐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사실 돈 많은 친구들도 그냥 편하니까 이게 뭐 벤츠, 뭐 벤틀리 이런 거 타고 들어갔다가 오토바이 끌고 다시 친구들 만날 때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너무 다 가난하다는 걸 하나의 이렇게 동질적인 가난한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베트남을 제대로 아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최근에도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평당 우리나라로 치면 한 8천만 원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 뭐 이게 이제 다 지어져서 이제 굉장히 분양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비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좀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양극화 사회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베트남은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와 같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업하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는 이미 베트남이 지금 현재인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잘 됐던 것들을 베트남 가서 팔면은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이라고 아까 했던 게 베트남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면 저는 기다란 막대기에 우리나라의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뭐 해서 우리 아직 안 온 미래 모습, 한 2030년, 40년까지 적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절반으로 접으면 그게 바로 베트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맞닿은 부분 있죠. 1980년대와 우리나라의 2030년, 뭐 아니면 혹은 2040년 정도의 모습이 혼합되어 있는 게 바로 베트남 같아요. 굉장히 사실 우리보다 아직 경제 수준이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